다음으로 같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의 우수정 선수가 1차 시계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1m 69. 우수정 선수의 개인 최고 기록은 1m 76입니다. 선수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본인들의 최고 기록에 조금씩 가까이 가겠고, 아직은 이제 1m 65부터 시작을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해보고 있습니다. 우수정 첫 번째 시계 1m 68개 성공합니다. 1m 60으로 시작했던 이다인 선수는 1차 시기에서 1m 60을 넘지 못했고, 이승민과 오수정 선수는 1m 65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여수 시청의 김은정 개인 최고로 1m 76입니다. 103회 전국체전에서도 1m 73의 기록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고요. 김은정 첫 번째 시기 1m 65 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1m 65. 과천시청의 박근정 선수가 주주로에 서 있습니다. 103회 전국체육대회 1m 70을 기록하면서 김은정 선수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었고요. 첫 번째 시기 1m 65. 마지막에 넘을 때 다리 쪽이 살짝 걸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양군청의 장선영 선수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 1m 76, 김은정 선수와 동일한 기록을 갖고 있고요. 장선영 조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장선영 아하! 역시 넘어갈 때 다리 뒤쪽이 걸리면서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일반부 3명의 선수는 모두 1m 65를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대학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높이뛰기 선수들의 충격을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수시청 김은정 선수의 두 번째 시도. 세 선수 모두 첫 번째 시기에서는 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은정 두 번째, 이번에는 등부터 좀 떨어지면서 두 번째 시기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크루스바는 이제 유리 섬유 또는 이 적절한 재질들을 좀 섞어서 만들었죠. 크루스바의 색깔도 이제 모든 선수들이 명확하게 이 크루스바의 위치와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색깔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한 선수당 시기 시간은 또 이제 모든 선수들이 명확하게 이 크로스바의 위치와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색깔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한 선수당 시기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뛰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도약 종목이니만큼 선수들이 마주하는 바람의 유무 혹은 바람의 이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시기 시간을 사용을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바람 혹은 이 적절한 바람을 좀 고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청의 박근정 선수도 두 번째 시기에 1m 65를 넘지 못했습니다. 살짝 아쉬운 모습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던 박근정. 지금 정면 카메라 샷에 잡힙니다만 이 크루스바 앞쪽에 풍향계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정면 카메라 샷에 잡힙니다만 이 크루스바 앞쪽에 풍향계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3일 내내 이곳 익산종합운동장 안에서 바람이 많이 돌아서 선수들이 각종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의 제약이 있었는데요. 금일 기온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이제 믹스 레이스 혼성 계주가 1600m 혼성 계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선영 선수가 먼저 선수들을 보내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2차 시기 현재 자막에 1m 60으로 나오고 있는데 1m 65를 도전하겠습니다. 장선영의 2차 시기. 장선영, 아하. 자, 장선영 선수도 두 번째 시기를 넘지 못하면서 세 명의 선수 모두 1m 65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네. 도약하는 발은 항상 이 정해져 있고요. 세 번의 기회를 얻고 그 안에 성공을 하면 이제 높이를